마인드 컨퍼런스 공연이었어요. 일단 해외 연주 기행이 될 것 같아요. 음악 캠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을 갔어요. 저는 작년에 미군 부대로 한번 공연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관객석에 앉아서 처음 그 합창 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합창을 들었을 때가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 저희한테 너희가 너무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막 오시면서 너네들 찬양이 너무 멋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뭔가 집중을 안 하시다가 음악이 딱 시작할 때 한 분 한 분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약간 마음에 담력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말하는 부분이나 그런 거에 마음이 약간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고, 몸 안 좋으시고 그런 분들은 막 못 나가잖아요, 어디 잘.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연주하고 싶어요. 일단 떨릴 수 있는데 떨려도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주하면은 다음번에 꼭 더 늘어서 성장해올 수 있어요. 마음에 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정말 모든 약을 한다고 해도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을 제가 연주를 함으로써 제 연주를 듣고 그 마음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김주혜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 소프라노 송주희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 이수민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장하영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 첼리스트 이수민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바리톤 박준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 조아한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비올리스트 이정훈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 플루티스트 신정아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바리톤 전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타곰에 사는 윤정희입니다. 저는 우크렐레와 함께 오늘 페이데시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화이팅!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댄스팀에서 바다를 선물해주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줄 바다 함께 보시죠. 단 한 마리라도 호수를 이기지 못해. 재밌었다만 난 이제 가야 돼. 위원회 살림. 영아, 뭐 TV 끄고 들어가 숙제해. 빨리 TV 끄고. 최영, 엄마 말 안 들려? 야, 뭐 혼날래? 야, 너 이리 안 와? 됐겠네요. 할아버지 농부가 아니었어.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린 시원한 댄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나는 찬송 시간이에요. 찬송 시간은 휘리릭 지나가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번 시간도 친구들 중에 율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어? 저기 울산에 사는 양숙현, 김원효 친구가 손에 들었네요. 그럼 양숙현, 김원효 친구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시간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필리핀의 세부라는 도시 가보셨나요? 오늘은 아주 멋진 곳에서 살고 있는 김시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함께 들으러 갈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세부에 사는 10살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코로나로 인해 집 대문 밖을 나가지 못했던 5개월 동안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와 제 동생은 아빠가 만들어주신 시간표에 따라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며 지냈어요. 아침엔 계단 청소도 하고 동화책 한 권을 읽고 느낀 점을 썼고, 점심을 먹은 후엔 항상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놀았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좋은 노래를 찾고 외워서 부르는 걸 참 좋아요. 마당에 앉아 있으면 공기도 좋고 하늘과 나무도 예뻐 보여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만 같거든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8살인 제 동생 채은이는 거실에서 춤을 잘 춰요. 동영상을 보고
혼자 잘 쳐요. 거울을 계속 보며 표정 연기를 계속하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렇게 각자 자유 시간을 갖다가 오웬 해외 봉사를 온 대학생 유미 언니에게 한국어를 배워요. 제가 한국말은 잘하는데 맞춤법도 아직 부족하고 한국에 대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언니를 통해 받아쓰기도 하고 곱셈도 배울 수 있어요. 어려워서 많이 틀리고 가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서 울기도 하지만 언니가 교재도 해줘서 다시 또 힘을 얻어요. 언니에게 정말 좋고 고마운 것을 한국의 옛날 이야기와 게임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언니도 또 한국에 돌아가는 날이 오니까 너무 많이 친해지지 않겠다고 일기장에 쓰기도 했는데 아무튼 정말 고마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사는 틴틴 이모에게 따갈로그 언어도 배워요. 아직 잘 못하지만 아빠는 이 언어를 꼭 해서 나중에 통역을 해야 한다고 해요. 너무 어렵다고 싫을 때도 있고 여기서 한국말도 하고 영어와 따갈로그도 하고 세부안어도 계속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때도 있지만 제 머리가 좋지 않는 것 같아 그걸 아실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해요. 머릿속에 단어들을 제발 쉽게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아무튼 저녁엔 엄마와 기도회를 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나누어 일찍 자요. 아, 일기도 매일 쓴답니다. 처음엔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썼는데 지금은 왠지 일기를 쓰고 나면 나만의 보물을 숨겨두는 느낌이 있어요. 한 번씩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 말을 안 들어서 많이 혼나기도 했고 동생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 둘 다 충치로 고생도 조금 하고 있는데 심각하진 않아요. 가끔 바다도 보고 가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기도 했는데 그런 불만은 안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 엄마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참 행복해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한국에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교회 이모 삼촌들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시은이 친구가 한국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시윤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아래 카카오 굿뉴스 키즈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귀는 쫑긋, 눈은 번쩍 하고 듣기로 우리 모두 약속!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에이미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아마 나이가 6살,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에이미가 어느 날 마음에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지? 누가 사람을 만들었지?
에이미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 아빠! 어, 에이미! 어서와! 에이미 왜 그래?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뭐야 에이미? 이야기해봐.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 에이미, 아이고, 우리 에이미가 많이 컸구나. 그런 질문도 할 줄 알고. 잘 들어보렴. 아주 오랜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어. 원숭이가 처음에는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를 시작했어. 일어나서는 두 발로 걸어다니다가 앞에 두 손으로 이제 열매를 따고 하면서 이 손이 점점 발달해서 손이 되었고 그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단다. 아빠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미 이제 알겠니? 그렇게 우리 사람은 생겨난 거야. 오, 그랬군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에이미가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엄마, 오, 에이미 어서 와. 오, 왜?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에이미?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누가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에이미 많이 컸구나. 에이미야, 잘 들어봐. 사람은 말이야,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단다. 그 인간의 첫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담이란다. 엄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에이미가 헷갈리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상해요. 어, 에이미 왜 그래? 어, 내가 아빠한테 물었을 때는 아빠는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엄마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어, 나 너무 헷갈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헷갈려요. 아이고 에이미야, 그 아주 단순하단다. 너희 아빠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 왜요? 너희 아빠는 바로 아빠 쪽 가족을 이야기한 거고 엄마는 엄마 쪽 가족을 이야기한 거야. 예, 조크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사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많은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부분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목사님. 사람은요, 말을 할 줄 알아요. 짐승은 멍멍, 멍멍, 왕, 짖기만 하지 말은 못해요. 예, 맞아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은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망치나 아니면은 벤치나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근데요, 짐승은요, 도구를 사용할 줄 못해요. 맞아요. 그것도 다른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동상은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동상인데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동상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고 예, 그리스 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동상이에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사람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어느 날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신인 제우스에게 가서 불을 훔쳐요. 자, 프로메테우스의 오른손을 보세요. 뭘 들고 있죠? 예, 불을 들고 있어요. 이 불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의 덕분으로 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우스 신이 너무 화가 났어요. 프로메테우스,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게 큰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를 큰 산에 결박해놓고 계속해서 독수리가 와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불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해요. 근데 짐승은 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날것으로만 먹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다른 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사람과 짐승의 본질적인 가장 큰 다른 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좀 짐승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짐승에게 없는 특별한 기능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혼. 예, 잘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셔서 짐승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뭔 줄 알아요?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는 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물건을 잡기도 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발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영혼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영혼은요,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 영혼은요, 또 죄를 지을 때 막 가책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또 우리 영혼은요,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진리를 알고 싶어 하게 해요. 이 영혼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나은 삶을 꿈꾸도록,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개가 어느 날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난 뒤에, 아이고, 왜 내가 도둑질을 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개는 죄를 지어도요. 강아지는, 고양이는 죄를 지어도 뭐 가책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간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을 쫓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창조자가 있다는 것도, 그 창조자가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도,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막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이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국에 가면요,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 웬만한 큰 도시에 가면은 대부분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새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에요. 멋있지요? 이게 바로 대형 박물관 정문이에요. 여러분, 영국 대형 박물관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공짜예요. 이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앉아요. 빨리 와 보십시오. 예, 빨리 와서 보세요. 여러분, 이 대형 박물관에는 들어가면요, 수많은 유물과 작품들이 있는데, 대형 박물관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시간만 좀 있으면 이 로제타 스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아마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큰 박물관이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여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 따서 만든,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가 딱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이 안에도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유물과 작품들이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에요. 모나리자, 여러분 사진으로 또 미술책에서 많이 봤죠. 기분이 좋은 날 모나리자를 보면 여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 모나리자를 보면 여인이 아주 슬프게 보인대요. 여러분, 오늘 이 모나리자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나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오늘? 어?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마음이 막 기뻐질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큰 박물관이 있는데 무슨 박물관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에 있는 겨울궁전이라는 박물관이에요. 러시아 말로는 헤르미타지 이렇게 불러요. 헤르미타지, 겨울궁전. 원래는 러시아 황제가 쓰던 왕궁이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꾸어서 이곳에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겨울궁전에 가면은 여기에도 수많은 작품들과 유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 뭔지 아세요? 겨울궁전에? 궁금하지요? 바로 이거예요. 돌아온 당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돌아온 당자. 여러분, 이 그림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예, 목사님이 여기를 직접 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아주 커요. 그날 그 그림을 본 감동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와서 이 그림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와요.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아버지, 오, 왜 그러니?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죠? 그렇겠지. 그러면 아버지, 지금 좀 나누어 주세요. 어차피 나누어 줄 건데 아버지 지금 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렴 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턱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좀 게임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또 좀 늦게 일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좀 공부하라고 좀 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돈도 받았겠다.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야,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성경은 이야기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당자라고 불러요. 허랑방탕한 아들, 당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몇 년을 살다가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처음으로 탕자가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고파. 아이고 배고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이 탕자가 예, 직업을 구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슨 자격증도 없고 돼지 치는 일을 구했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열심히 돼지를 치는데도 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배고픔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절매 그걸 먹고 싶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탕자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당자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바로 이 장면은 바로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별명이 있어요. 그는 빛을 아주 잘 사용하는 화가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빛난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이 탕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탕자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렘브란트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지금 손에는 술잔을 들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렘브란트가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렘브란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아세요? 누구의 얼굴인지 아세요?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이에요. 자신의 얼굴이에요. 렘브란트는 어느 날, 야, 바로 이 탕자가 나구나. 내가 이 탕자처럼 살았구나. 바로 자신이 탕자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얼굴에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야 돼요. 야, 맞아. 내가 탕자처럼 나에게도 창조자가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구나. 내가 바로 이 탕자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낄 수 있는 좋은 가락지, 반지, 그리고 벗겨진 탕자의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좋은 신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 이것들은요,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이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오,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를 해요? 이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생각은 왜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양보다는 호랑이가 더 멋있지 않아요? 양보다는 용, 사자, 이런 게 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양이라는 뜻은 특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제사를 속죄제사라고 불러요. 죄를 씻는 제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속죄제사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씻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오, 왜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올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예,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값,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예, 바로 사망이에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죄의 싹은 많은 헌금도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속죄 제물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이것을 안수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손을 얹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속죄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각을 뜨고 여러 파트로 나누고 그리고는 이 제물을 활활 타는 번제단 위에 팍 올려서 불을 태워서 불살라버려요. 제가 될 때까지. 이게 바로 속죄제사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속죄 제물 양과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국에 사는 거 알고 있죠?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It is finished. 따라해 보세요. It is finished. 한 번 더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죄의 값이 지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가든툼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서 땅에 묻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절벽이나 또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두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이것은 가든툼이라고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가까이 왔어요. 안을 보고 싶죠? 예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아니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여기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의 모든 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값이 지불되어 졌어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고 있네요. 또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있네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저예요. 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의 죄, 여러분 평생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 의롭다.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롭다. 내가 너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온전히 씻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의 모든 죄는 씻어졌다. 어린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멘 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어린이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해놓으신 이 귀한 복음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믿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국 이야기 또 유럽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반짝반짝 쌍둥이 온라인 여름 캠프 함께 해. 친구들 안녕. 우리는 반짝 쌍둥이야. 오늘의 저녁 퀴즈는 과연 뭘까? 첫 번째 퀴즈.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두 번째 퀴즈.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준비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카오 채널로 보내줘. 정답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카카오 굿뉴스 키즈 채널을 클릭. 채팅방에 들어가서 정답을 보내주면 끝이야.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은 복음 이야기 들어보는 거 어때요? 오, 번쩍아. 응? 너 오늘 복음방 갔었지? 응.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그럼 나랑 저녁에 같이 갈까?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갈까요? 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